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이적 행위를 찬양 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이 이적 표현물을 소지 유포할 수 없도록 했던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은 현재는 접경지역에 대북전단살포 금지를 한 이른바 김여정법,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렸던 이 대북 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 접경지역 대북전단살포법 이 두 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위헌과 그리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지금 벌써 여덟 번째입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게 위헌 이 요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세력들, 자, 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 철폐하라, 없애라 이렇게 했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시비를 계속 걸다 보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많은 위협 요소들이 있고, 사실상 지금 간첩들이 그냥 준동을 하고 있다, 덜 끌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북한의 이 김정은을 말하는 비판하거나 김씨 왕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런 전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위헌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이 법을 통과시켰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이 헌재는 오늘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그리고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이 3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 또는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수 의견은 항상 있어 왔는데 계속해서 이게 이 말하자면 합헌이다, 국가보안법 합헌이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자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 친북 종북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그러나 현재는 굳건하게 이건 합헌이다 하는 걸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조 5항은 이적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나 도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또는 소지, 운반 또는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작, 운반, 반포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소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4대 5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자,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그래서 국가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자, 현재는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에 대전지법이 각각 냈던 위헌재청 그리고 개인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서 함께 선고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에 여덟 번째입니다. 그만큼 많은 세력들이 지금 국가보안법 무력화를 하려고, 그래서 이 여덟 번째 헌법 판결을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국법법의 이 힘을 빼려고 하는 거다. 이게 주로 용공 세력, 친북 세력, 좌익 세력들입니다. 자, 이게 뭐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평화 협정 체결을 요구하거나,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는 똑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 용공 세력들이 설치는 이유도 이 국가보안법을 더 이상 말하자면은 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끓고 있지만, 그러나 이 법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남북으로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때 이 국가보안법, 이건 사실상 뭐 이 철폐하듯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국민들은 이런 법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지금 뭐 민노총이나 또는 이 청주 간첩단이나 뭐 이 곳곳에 간첩 사건을 보면서 더더욱더 국가보안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이 접경지역 대북 전단 이 살포 금지법 이 위헌도 내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야말로 폭주를 했던데 자,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와 함께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그야말로 북한에 싫어하는 거 북한이 말하자면은 싫어하는 것을 법적으로 마련해가지고 아예 꼼짝 못하게 했다 하는 점을 많이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도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하면서 3호의 전단 등의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시켰고 12월 29일 날 공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북한이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전단 이걸 법으로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북한에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종북 정권이었던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발목을 버렸다 하는 것과 함께 자 우리 이 그 북한에서 가장 싫어한다고 하는 이 대북 전단을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북한 동포 직접 독기 운동이나 또는 컨셉 물망초 같은 북한 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위헌이라면서 개정안에 공포 당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위헌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법에 대해서도 박상학 형제가 지난번에 이 법에 관해서 처벌을 받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자,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사실상 국제단체가 압박을 하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완전히 북한 편을 벌어주고 있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수석 대변인이다, 탑 스포크스맨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 것도 바로 이런 걸 실례로 들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서서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헌재가 관련된 이 위헌 또는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김명수까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하나 둘씩 올바르게 그동안 법이 잘못 판단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바로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